이슈 뉴스 포인트 1분 엠플라잉 회승 아이유 뒤있는 명품 6단 고운 뽐내 JT. BC는 아이돌룸 캡처 헤럴드 팝는 서유나 기자 회승이 명품 고음을 자랑했다. 19일 방송된 JTBC 아이돌룸에는 데뷔 4년 만에 역주행 신화를 새로 쓴 밴드 돌엔 플라잉 엠플라잉이 출연했다. 이날 회승은 사랑했었다는 곡을 이홍기와 함께 냈다. 힐링 파트 6단 고음이 있는데 그게 화제가 됐다며 명품 고음을 선보이기 위해 나섰다. 회승의 첫음에 정형돈은 당황하며 여기서 6단이 올라가는 거냐? 이미 높다고 반응했다. 그러나 회승은 전혀 긴장하지 않고 능숙한 고음을 선보였고 감탄케 했다. 멤버들이 나서 회승의 고음을 자랑했다. 회승은 나얼의 바람 기억을 즉석에서 열창했다. 정형돈은 왜 이렇게 쉽게 부르냐? 원키 맞냐?며 의심하기까지 했다. 이후 회승은 고음계의 교과서 소찬, 휘, 티어즈까지 선보였다. topnews@heraldcorp.com 카피라이트 헤럴드팝.com